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를 대표하고 있는 김세현이고요. 지금부터 2022년 대비 커리큘럼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편안하게 이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 나갈 건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커리큘럼을 만드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월에 빨간색이 보일 거고요. 6월에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이건 모르면 하는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은 이제 바로 4월 국가직을 얘기하는 거고, 6월 지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4월이면은 아마 아직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4월 달에 국가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지방직 서울시가 있는데, 요 4월, 6월 요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은요, 오늘이 이제 7월 1일인데, 7월 첫 시작이었거든요, 오늘이. 아마도 저는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할 거고, 그때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근데 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7월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8월 달에 김세현 영어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지? 한번 확인해 볼까? 또는 11월 달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영어가 점수가 잘 안 오르고, 저 사람 수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1월입니다. 저는 7월부터 지금 출발을 할 거고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학생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Q&A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문가 게시판에 Q&A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교수님들 별로 제 Q&A 들어오셔서, 지금 11월인데 저 커리큘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답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7월부터 시작이니까 7월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별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의 단축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 많은 거를 강요해서 수업을 듣게끔, 그렇다고 꼭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저도 10년 넘게 공무원 수업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제 경험치를 보면은 수업이 많아서 뭐 꼭 좋은 점수가 나온다,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른 교수님들처럼 저도 크게 다섯 가지 커리큘럼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자 이제 7월부터 시작이니까 7, 8월에 시작되는 기본 입문 과정, 요거부터 출발하자. 특히 이 기본 입문 과정은 영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을 위주로 만든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종합반 수강 또는 스파르타반 학생들한테 처음 시작을 뭘로 할 건가, 저는 기본 입문부터 출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프,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이렇게 느낌표 3개가 있을 겁니다. 요 하프 수업은 참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특히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수업이라서 계속 요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하프 수업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를 목적으로 계속 모든 화면에 이 하프를 달아놨어요. 자, 7, 8월 기본 입문 처음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 말 그대로요,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영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도 이 수업부터 출발하시면 되고,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나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좀 들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부터 들어라. 영어가 좀 돼 있다 하더라도. 왜? 기본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저건 아는 건데, 나 저건 몰랐던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게 너무 없더라고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영어 베이스가 있다. 그런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 저거는 확실하게 아는 건데, 야, 나 저거 잘 몰랐던 건데, 기본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꽤 있네. 이걸 파악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7월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수업부터 먼저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7, 8월이 끝났으면 9월, 10월에는 어떤 걸 들어야 될 건가? 기본 심화 과정을 듣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제 심화 단과 수업으로 수업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입문 과정을 끝낸 학생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수업이 이 기본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냐면은 기본 개념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법적 개념도 기본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특히 중요한 게 문제풀이 과정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늘 학생들이 그런 걸 경험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보면은 그 문제가 잘 적용이 안 된 학생들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묶어서 심화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문법 파트가 이렇고요. 본격적인 독해 수업이 여기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김세현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은 독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해 수업 제 첫 강들 많이 수험생들이 들었을 거고, 맞아, 독해는 저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나 왜 몰랐지? 독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본격적인 독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기본에서 독해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에서는 정말 기본이니까 독해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 연습들이 기본반에는 있을 거고요. 독해 수업에 심화 과정은 본격적인 독해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또 독해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 올바른 독해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심화 단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월, 그러니까 9월, 10월이 끝이 났어요. 이제 11월부터 넘어갑니다. 제 커리큘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9월, 10월 두 달 동안 기본 입문 띄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또 두 달 동안, 9월, 10월 동안 이제 두 달, 죄송합니다. 7, 8월부터 기본 띄고, 9, 10월 심화 띄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어디로 넘어가는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요. 기본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문제풀이 과정도 좀 익혔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뭐가 있을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다음 코스입니다. 11월, 12월 기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기출 수업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공무원 출제위원회 코드를 파악해라. 공무원 출제위원이 문법적 개념은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고, 독해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이 코드를 반드시 익혀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공부해야지 비로소 합격을 한다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기출은 참 중요한 수업이에요. 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출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기본서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영어 교수님들이 기본서 제작을 할 때 그 기본서의 토대가 바로 기출입니다. 기출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이게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를 제작을 할 때도 이 순서대로 기본서를 제작을 하더라.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내년에 볼 시험이 예측되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출 분석 못해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기출 강의는 기출에서 출제위원회 코드가 뭔가 그걸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봐라. 이게 이렇게 많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더라.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치 않은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라라고, 그 수업이 바로 기출 수업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도 있게 기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강의를 쫙 들으면은 이제 내년에 시험이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기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수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갈 거예요. 내년 1월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작 3개 코스를 끝낸 건데 벌써 6개월이 지나네요. 기본 듣고 두 달, 심화 듣고 두 달, 기출 듣고 두 달, 그럼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뭘 할 건가? 저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월, 2월 유형별 문제풀이를 이어나갈 거예요. 철저하게 기출을 토대로 해서 올해 이제 기출을 토대로 해서 뭐 작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년에 어떤 게 나올 건가라는 것을 기출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제작을 한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왜? 그동안 6개월 동안 실력은 기본적으로 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은 1월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는 말 그대로 유형별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 특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수업에서 좀 챙겨나가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제 수업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기본 입문 두 달, 그 다음에 심화 단과 두 달, 기출 두 달, 그리고 실전 400제 문제풀이 두 달.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비로소 4월 국가직 시험이 아마 한 중순쯤 될 거예요. 4월 중순쯤 국가직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6주 정도 수업이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뭐 할 거냐? 이제 말 그대로 동형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이때는 OMR 카드도 직접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들, 현장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정말 시험의 밀도도 좀 느껴보시고 긴장감도 좀 느껴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3월 달부터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회분의 문제풀이를 이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 문법 문제 10문제씩을 추가할 거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이어지면은 이제 4월 달에 모든 수업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직만 시험 보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지방직 대비 또는 서울시 대비해서 역시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형 모의고사처럼 국가직처럼 계속해서 문제풀이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비로소 거기까지 가면 이제 6월달까지 모든 수업이 끝이 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 여기에 저는 딱 두 가지만 덧붙입니다. 참 많은 수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시간의 단축,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들으면 된다. 요 코스까지만 들으면 되는데, 여기에 제 경험으로 이런 게 필요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독해가 조금 어렵다, 나한테. 지금 심화 단과로 넘어오는 독해가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또 문법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싶던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 스페셜이라는 개념으로 지방지 동형은 이제 끝이 났고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가 독해가 빨라지는 12스킬. 요거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기본 입문을 끝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독해가 조금 더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에게 요 수업을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두 달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조금 독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요 수업도 제가 권해주는 수업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수업이 문법 줄 세우기라고 해서 문법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핵심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문제풀이를 이어나가고, 여기에는 기출까지를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계보를 만들어 나갑니다.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었고 바꿨고, 이게 이런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다라고 해서 꽤 많은 문제풀이를 이어나갈 거고, 이 수업에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이 한번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법 줄 세우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7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수업이요. 기본 코스 5개, 기본 입문,
심화단과 기출, 그 다음에 단원별 실전 400제, 그리고 동형. 요 사이에 독해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독해가 빨라지는 12스킬, 그리고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학생들, 문법 줄 세우기. 요게 제 커리큘럼 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항목이 덧붙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매일 아침 하프 수업이에요.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프 수업이 매년 7월부터 시작하는 하프가 처음 시작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11월에 이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부터 하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하죠? 네, 시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1.5배속 정도로 11월 정도까지 했으면 공부하는 양이 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문법상, 필요한 어휘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7월달 바로 시작하는 요 하프에서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갈 건데, 첫 번째가 어휘예요. 근데 요 어휘가 어떤 어휘냐면은 공무원 어휘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의외로 기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정말 어려운 어휘들을 이렇게 넘겨주니까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중간에 공부하다가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정말 중3부터 고3까지, 적어도 수능까지 어휘를 한번 정리해줘야 되겠다. 아마 영어를 가르치는 하프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필요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꽤 많은 호응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하프가 너무 어려운데 이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휘, 굉장히 쉬운 어휘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7월달은 아주 쉽게 어휘가 진행이 될 거고, 8월달 조금 더 7월부터는 좀 더 수준 있는 어휘들이 제시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9월달까지 석 달 정도로, 9월달은 이제 거의 수능 어휘 수준으로 어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휘를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7, 8, 9 어휘가 쉽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본 어휘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부터 문법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문법 처음 뭐부터 할 거냐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항목, 그리고 주어 동사 수일치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요 하프 수업에서는 학생들한테 제가 문골이라는 걸 나눠주고 미리 먼저 문법 예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정리가 한번 되자. 그래서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는 그 문법적 개념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여러 가지 유형을 섞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되 올바른 독해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러니까 정말 기본의 기본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좀 진행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프는 왜 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수험생활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수험생활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학원에 나오신 학생들은 적어도 7시 10분까지 학원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7시 30분까지 20분 동안 하프 문제 10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제가 들어와서 10문제 해설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은 그날 하루 하프 공부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매일같이 월, 화, 수, 목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험생은 똑같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하프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랜선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6시에 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수하시고 밥 먹고 7시 10분이 딱 되면은 하프 문제지를 프린트아웃 하셔서 현장 수업 듣는 학생들처럼 똑같이 7시 30분까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바로 7시 30분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8시 반에 수업이 끝이 나요. 그러면은 빨리 하프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합니다. 그게 10시가 돼도 되고 처음에는 11시까지 가도 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또 12시에 1시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후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는 혼자 자율학습이 진행이 돼야 돼요.
6시, 7시에 수업이 끝이 나고 저녁 식사하시고 다시 7시, 8시부터 또다시 자율학습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시까지. 잠은 6시간 정도 주무시면 되고요.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쪽잠 자면 되거든요. 이 수업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아주 단순하게요. 주말이라고 퍼져서 10시까지 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합격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절대 시간이 투자가 되면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절대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이 커리큘럼에 묻어 있을 거고, 특히 매일 아침 하프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머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 그래서 내 삶이 단순화되고 그 첫 번째 목표가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또는 나는 매일 아침 6시 10분에 일어난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프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이 하프에 대한 영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그날 하루 영어 공부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프 수업은 참 중요하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마음속에 두시고 7월 하프부터 출발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프 개강을 할 건데 그때부터 하프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수업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 내에 또 제가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었다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커리큘럼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수업을 쭉 들었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별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 입문 7, 8월부터 시작하자. 끝내면은 심화 단과로 들어오고 기출 수업 들으시면 되고 약점 체크 그리고 동영순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은 제 커리큘럼은 기본 개념은 다 끝이 난다. 이 과정에서 독해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독해가 빨라지는 12스킬 수업 들으시면 되고 문법을 한번 정리하겠다. 문법 줄 세우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하프 나는 매일 아침 6시 10분에 또는 6시에 기상해서 하루를 열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 아침이 굉장히 길고요. 하루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시간을 막 그냥 쪼개가면서 빡빡하게 채워가면서 그렇게 내년 4월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커리큘럼 강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